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연습인 것 같아요. 오늘 했으면 2시간 뒤에 정말 좋아질 거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분명히 좋아져요. 우리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 했지만 해내면 멋있는 무대가 된다라는 목적감이 있어서 해내는 것 같아요. 아주 유능한 댄서분들입니다. 왼발은 이렇게 나 한 번, 두 번. 롤, 킷, 남, 아. 엑소 고잉 크레이지에는 고뇌하는 남자의 모습과 불타오르는 애정의 마음을 표현한 무대고요. 하이 줄리. 좋은데요? 던지면서 공중에 좀 더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동작이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니까. 두두둥 미쳐. 내가 미쳐 내게 너란 짓은 용서만 남아. 이걸 잘 보고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함께 하시죠. Let's go!